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오, 오 예. 아, 지금 새벽 2시 반이라서 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받았던 제품들이랑 또 최근에 야금야금 구입한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품들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수다 떤 느낌으로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에어컨을 켜놨거든요.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더워서 켜놨는데 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 날씨 에어컨 안 키면 진짜 찌울 수가 없어요. 녹아요, 녹아요.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품 바로 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대니얼 웰링턴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시계인데요.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저도 항상 영상으로만 보다가 최근에 이렇게 선물로 받게 돼서 실물로 영접하게 됐는데 이야, 너무 예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받은 모델은 하얀색에다 로즈 골드가 이렇게 띄어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예뻐서, 그리고 또 하얀색이라서 되게 애지중지하면서 아껴가면서 쓰려고 했는데 옆에서 엄마가 보더니 야, 아끼면 똥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이 다니엘 웰링턴 시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은 바로 헤이미쉬 월간 박스인데요. 먼저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핑크 박스 완전 취향적이에요. 제가 이런 소프트 핑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헤이미쉬에서 이렇게 달마다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월간 헤이미쉬 박스로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먼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받은 지 되긴 됐는데 일부러 제가 영상을 위해서 안에 있는 제품들은 아직 안 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면 이렇게 월간 헤이미쉬라는 봉투가 있는데 이거는 뮤지컬 티켓이에요. 아, 진짜 제가 너무 오랜만에 보는 뮤지컬 티켓인데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본 뮤지컬이 아마 3년 전? 이었을 거예요. 진짜 오래됐죠. 이거는 브로드웨이 42번가 D큐브 아트센터에서 하는 건데 제가 한번 보고 재밌으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짜잔! 그래서 이렇게 박스 안에 보면은 클렌징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올 클린 밤이라고 클렌징 밤, 그쵸? 밤 클렌저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올 클린 화이트 클레이 폼. 그래서 아, 제가 최근에 폼 클렌저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아, 타이밍 하나 기막 이게 잘 맞추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밤 클렌저는 헤이미쉬 밤 클렌저는 되게 유명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일이 아닌 조금 고체형 밤 형태의 클렌저인데 한번 열어볼까요? 오, 여기 스패출라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스패출라가 의미 없는 게 항상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를 오 되게 깨끗해. 이거 한번 떠볼까요? 어차피 제가 사용할 거니까. 우와, 막 요플레 떠먹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거는 올 클린 화이트 클레이 폼. 오,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오, 일단 용량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이것도 오늘 한번 사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침 또 폼 클렌저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왠지 하얀색일 것 같아. 오, 맞습니다. 하얀색. 뭐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참. 그래서 얘네 두 제품들은 제가 직접 오늘 사용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이미 제가 뜯어버린 에뛰드하우스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에뛰드하우스 뷰티즌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렇게 매달마다 제품을 아주 낭낭하게 보내주시는데 이 절반은 그 리퀴드 립스 무스, 제가 이미 발색 영상 올려드렸던 그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아직 제가 뜯어보지 않은 제품인데 바로 짜자잔!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와인 파티. 이게 플레이 컬러 아이즈 팔레트가 이번에 새로 나오나 봐요. 짜자잔! 이렇게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색상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발색을 한번 해볼까요? 가장 눈에 띈 이 버건디. 오, 일단 손등 발색은 합격.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금 더 딥 와인. 오, 이거 좀 얼룩진다. 조금 가루 날림이 있네요. 이거는 브라운 버건디. 역시나 쉬머 색상들은 발색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곧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마 다다음 주?
자, 이제부터 제가 제 돈을 직접 주고 산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짜잔! 아, 이거 너무 설레요. 이건 투페이스트의 스윗피치 팔레트인데, 아, 진짜 저도 드디어 사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유행한 지 꽤 됐죠. 근데 이번에 제가 언니 찬스를 썼어요. 언니가 최근에 하와이에 이제 혼자 놀러 갔다 와서 너무 부러웠는데 언니한테 이 피치 팔레트 하나만 사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미 몇 번 써봤어요, 제가. 근데 이야, 이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짜자잔. 심지어 향도 복숭아 향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시면 요 왼쪽에는 복숭아 색상, 밝은 색상들이 많고 또 이 오른쪽에 보면 조금 더 어두운 색상들이 있는데 이야, 이거 색상 구성이 진짜 기막혀요. 왜냐면 버릴 색상이 하나도 없어요. 와, 제가 몇 번 사용해봤는데 이야, 폴린럽 발색력도 너무 좋고 밀착력도 너무 좋고 가루날림도 심지어 없고요. 이야, 이게 진짜 실화냐? 그래서 이것도 손등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것도 제가 진짜 잘 사용하는 색상인데 커블러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에는 제가 스킨푸드에 최근에 들렸는데요. 제 채널에 하나의 브랜드에 뭐 이니스프리나 에뛰드하우스의 베스트 워스트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타자는 스킨푸드이기 때문에 그 영상에 필요한 제품들을 몇 가지 사왔어요. 그래서 일단 스킨푸드 밀크쉐이크 포인트 클렌저. 아, 이거는 진짜 제 인생템. 인생 클렌저. 사실 이건 이미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되게 잘 쓴 제품이라서 이것도 하나 샀어요. 백업으로. 이건 스킨푸드 수분 베리 앰플인데 이게 그 옛날 버전이랑 패키징이 달라요. 근데 제형은 똑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수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부족 지성이라서 특히 가을에는 속 땡김이 진짜 심해요. 근데 얘를 사용하면 그 속 땡김이 없어져서 얘도 하나의 인생템이라고 볼 수 있죠. 가을 인생템. 그래서 얘도 그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의 백업을 구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들은 제가 오늘 구입한 제품들인데요. 먼저 잇스킨에 들렸어요. 그 잇스킨에서 립 제품이 새로 나왔잖아요. 잇스킨 라이프 컬러 립 크러쉬 매트가 새로 나와서 요즘 로드샵에서 신상 립 제품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편하게 그냥 한 영상에 그런 로드샵 다른 립 제품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얘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건 9호 Show me what you got. 이건 1호 Watch me. 얘는 그냥 핑크 모브, 소프트 핑크 모브 색상이고 이건 아주 딥한 갈색이에요. 완전 리치한 레드 브라운. 엄청 예쁘죠? 마치미는 이거는 소프트 핑크.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살짝 모브톤? 얘는 두 개를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다른 신상 립 제품들에 비해 어떤지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은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하울은 바로 부츠에서 구입한 친구들인데요. 제가 오늘 명동에 갔더니 부츠가 드디어 오픈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츠 안에는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몇 가지를 구입했어요. 먼저 아, 이거 대박. 여러분 대박. 부츠에서 웰앤와일드를 팔아요. 대박이죠. 웰앤와일드는 미국의 로드샵? 그냥 드럭스토어에서 파는 저렴이 브랜드인데 퀄리티가 되게 좋다고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웰앤와일드 컬러 아이콘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 이게 사실 어? 뭐야? 이거 뭐지? 아니 그래, 이 브러쉬가 살짝 묻어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세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 그 더 자그마한 팔레트가 있는데 그 팔레트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걸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색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브러쉬도 사고 싶었는데 브러쉬도 다 팔려서 못 사게 됐어요. 여튼 이 팔레트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8가지 그 색상이 들어가 있고 다 쉬머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한번 스와치를 해볼까요? 너무 좋아. 오예. 대박이죠, 너?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바로 부츠에서 구입한 Soap and Glory 제품들이에요. 사실 제가 Soap and Glory가 원래 미국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영국 브랜드더라고요. 제품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그냥 베스트셀러 1, 2, 3 이렇게 샀어요. 근데 원래 그 정품은 되게 커요. 근데 이렇게 조금이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먼저 이 쪼꼬미들로 구입을 해서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얘는 Soap and Glory The Righteous Butter. 이거는 바디 버터, 이거 바디 로션이고, 이건 플레이크 어웨이 바디 폴리쉬. 이거는 아마 각질 제거제일 거예요. 몸 각질 제거제. 그리고 이건 이게 아마 1위였나? 이게 아마 베스트셀러였을 거예요. 이거는 Soap and Glory Clean On Me 샤워젤. 이건 샤워젤. 제가 이제 많은 해외 유튜브를 봤는데 향이 되게 좋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를 한번 개봉해봐서 냄새가 어떤지, 향이 어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뭔가 되게 영국스러운 향이다. 아, 뭐라 그러지? 이거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향인 것 같아요. 이게 과일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허블 살짝 허블 향도 나는 것 같고, 일단 되게 좋은 향이에요. 아, 지금 새벽 2시 반이라서 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거는 각질 제거제.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향이라도 여러분들한테. 헐, 이거 제품이 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 옷에 묻었어. 어머, 세상에. 이게 제품이 새가지고 지금 다 묻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구입하실 때 좀 잘 보고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다 샜어. 뭐야, 쇼핑 글로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게 옆으로 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이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품이 센 것 같은데, 이 향은 똑같아요. 향은 아까 그 보여드린 샤워젤이랑 동일한 상큼하면서도 너무 달달하지 않은 그런 향인데, 일단 센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클렌저는 스킨푸드의 라이스 브라이트닝 클렌저입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얘로 사야겠어.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바디버터. 이것도 향이 같으려나? 향이 다 똑같네요. 아, 근데 이게 계속 맞다 보니까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달달한 향에 엄청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향수도 제가 좋아하는 향수만 계속 사용하거든요. 아우, 머리가 살짝 아픕니다. 근데 로션은 되게 부드러워요. 이 제형은 되게 아주 좋습니다. 솔직히 얘네들은 그냥 한 가지씩만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향이 다 동일해가지고. 아, 이거 선물로 줘야 되나? 네, 이상 최근에 받은 제품 플러스 미니 하울 영상이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나름 뿌듯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셨다면 라이크와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